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1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반격을 가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보급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에는 우크라이나군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거의 병사 한 명꼴로 대전차 하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투가 발생되면 러시아의 기갑장비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토미르 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공습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공습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으로 발사되는 러시아군의 다연장포입니다. 스피들로다르스크 근처에서 러시아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마리우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포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엄청난 폭발과 연기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운 것이 보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엄청난 화구가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인해 마리우폴은 현재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 근처 상점을 약탈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콜라이우에서 장갑차 여러 대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노획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T-72 탱크가 파괴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버거킹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소니 뮤직이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이후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특별 절차를 통해 EU 가입을 즉시 승인해달라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생물학, 화학무기를 제조 중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화학무기 생산 주장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화학,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았다고 반론했습니다. 오늘도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발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